렘넌트의 25는 뭘까요? ではレムナントの25は何でしょうか? 시작이니까 확실히 붙잡고 하겠죠. ではその始まりですので確実に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렘넌트 25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レムナント25っていうのは一つだけを例に挙げたいと思います。 재앙 막는 겁니다. 災いを止めることであります。 왕도 막지를 못했어요. 王もこれら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오히려 왕은 재앙을 만들었어요. なおさら王は災いを作るものになっていました。 많은 훌륭한 기성세대들이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多くの立派な既成世代が災い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오히려 재앙을 만들었어요. なおさら災いを作っていたものたちであります。 요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この度に神はレムナントを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 이거 25로 딱 잡아야 됩니다. このレムナントの備えを25として握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모든 렘넌트는 재앙 막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すべてのレムナントは災いを止めたために一つだけを例に挙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요셉입니다. 요셉であります。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그러죠. 神の霊の宿るものをこういうものを初めて見た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예, 이게 25입니다. これが25であります。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こちらが神の時刻表の中にある 이게 하나님 겁니다. これが神の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렘넌트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レムナントはこちらだけを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앞으로 공부도 이 힘으로 하면 돼요. これから勉強もこの25の備えを通して。 네, 걱정하지 마요. 안 열리면 안 나가면 돼요. 何も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 開かれなければ行かなければ良いのです。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それを指して待つ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이 열리면 가면 되는데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開かれれば行くし、そしてそれは再創造に挑戦することであります。 꼭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では必ず知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3つの重要な事件がありました。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었습니다. それがまずエデンの外の事件です。 노아 홍수 시대. そしてノアの洪水の時代、 ネフリムであります。 아주 홍수 사건이죠.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걸 왜 계속 이야기하느냐? 그럼 이 3つの事件をなぜ続けて話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今も起きているからです。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なので続けてお話をしています。 지금도 똑같이 뉴 에이지 단체는 에덴 났던 사건 똑같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마모 뉴에이지의 단체는 에덴의 소노에 오키타 것, 소이가 소노만마 오코시테이마스. 지금도 이 프리메이슨은 네피림 운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시테 이마모 프리메이슨은 코노 네피림의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요. 아키레테 시마오 코토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벨탑 운동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시테 이마모 유대인은 바벨탑 운동을 아타라시크 하지메테이마스. 그리고 렘넌트는 반드시 이죠. 레몬한테는必ずこの25の 재앙 오기 돼 있으니까 재앙 막는. 災いは必ず来るので災いを止める運動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옳은 렘넌트들이 각 교회에서 이제 준비돼야 됩니다. そこで様々な正しいレムナントが各教会で備えられるべきです。 많은 기성세대처럼 옛날 얘기나 하고 육신 얘기나 하고 그걸 말고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준비해야 돼요. 오크노 기세 세대のように 육적인 것을 하는のではなく 정확히 영적인 운동을 する 者たちを 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미래 때문에요. そしてそれは未来のためであります。 미래는 세 가지 옵니다. では未来3つのことが来ます。 災いの時代、病気の時代、そして3番です。 精神病の時代です。 세 가지 다 옵니다. この3つの問題が来ます。 많은 재앙이 뭐 多くの災いが来ます。 또 막 희귀한 질병 나타나고. そして不思議な病気も現れます。 뭐 정신병 시대요. また精神病の時代も来ます。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의 하나의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ある意味コロナは一つのサインかもしれません。 계속적인 질병 시대고. 続けて病気の時代が到来するはず。 그보다 더 무서운 정신병 시대 계속 오고. それ以上に恐ろしい精神病の時代が来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렘넌트 25는 뭐냐? 재앙 시대 막는 거다. そこでレムナント25とは災いの時代を止めることであります。 어떻게 막습니까? ではそれらをどう止めるんでしょうか? 25가 뭡니까? 25とは何でしょうか? 렘넌트가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 레므난트가 미르 하나님의 지각표를 사시ています.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です. 이것 하나님의 것은 무한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것とは 무한한 세계를 사시ています.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각표とは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では、その中で今日は 이삭을 보는 겁니다. 이삭을 お 話し いたします.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산업성교 어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봤고요. 계속해서 お 話しますが, 산교선교 어른들에게 아브라함의 お 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렘넌트 전도학하고 산업성교가 가장 가까이 통하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そして、산교선교 렘넌트 전도학과 最も 近い ために 계속해서 お 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삭은 아버지에게 약속된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약속された 계약에 대해 わかっていた ものであります.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기도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전달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기지다 것과 그 이유, 그리고 그 내용 아브라함은 전달していました.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 세계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미리 준 겁니다. 그리고 소식 18절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지세대에 대해서 것을 아라카지메 미세타노데스. 이게 이 사실을 어른들이 전달할 의무도 있지만은 렘넌트가 알아야 될 특권도 있어요. 그事実は大人が 전달する 이유도 있지만 렘넌트가 알아야 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장 먼저 대해진 게 뭐냐? 복음 각인이 있다. 그래서 이삭이 가장 먼저 대해진 것은 복음의 각인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의 각인이다.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각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이죠. 소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となります. 여기 뭐가 나옵니까? こちらに出てくることは何でしょう? 하나님의 시험이도. 하나님의 시험이가 出てきます.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소세기 22장의 내용です.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십니다. この時神はアブラムの試みに合わせるためにと記録されています. 예,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滅亡ではなく試みに合わせる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あなたの愛する一人子を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래야 도려호도 아끼리테 시마 코토다탄데쇼. 근데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헤브르노 성경을 보면은 고 기록されて あります.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살려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삭을 하나님께 사사게 될때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이카시테 くださると 신지다토 나테 います. 그 이삭이 산에 가다가 해마다 가는 늘 제사로 가는데 아버지께 물었잖아요.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물었잖아요. 이삭은 毎年登ってるその山に対して今年はどうして羊がない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父親に聞きました.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備えて くださるっていうふうに答えたのです. 예, 이때 준비된 게 この時 備え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양이었습니다. この時備えられたことおひつじであります. 이게 딱 들어가진 거죠. この命の福音が入っていきました.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각인돼 버렸는데. 렘넌트に一番重要なこと福音が刻印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 렘넌트는 밖에 나가거나 뭘 하든 간에 언젠가 뭐 하나 꽂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소돈이 됐다 도끼 나니까니 가나라즈 하마르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す. 렘넌트가 복음이 각인되어지 않고 다른 게 꽂히는 순간 그때부터 평생 그거로 살아야 돼요. 렘넌트가 복음이ではなく 다른 것에 하마ってしまうと その時から一生 苦労して しまうことになります. 어쩔 수가 없어요. 仕方ありません. 뭐 렘넌트 앞에서 대학나 가보세요. 그래서 대학에 갔다 사회 나가 보세요. 사회에 나가 보세요. 틀린 거
너무 좋은 것 많아. 間違っていることを素晴らしいことが散々並べられてあります。そこにはまってしまうのです。말은하지않지만신앙생활이안돼요。言葉では言わないが信仰生活が成り立たない。이래가지고수없이일어난렘넌트들이성공해도주의일을못하고다세상신분을받아가요。そして数多くのレムナントが成功したとしても全く主の働きをできずに世を使えていく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これらについて覚悟しなければ。죽도록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심부름 실컷하고 주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호도 勉強して 사탄に 使え 주の 働きが 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 本当に 話にならない ことであります。 연초에 각인하세요. これを年始刻印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 세계는 복음이 없다. なるほど、世界は福音が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알아도 가치를 모른다. たとえ知ってるとしてもその価値が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죽다 살아보니 깨달은 겁니다. これは死ぬほど苦しんでやっと悟った命の福音です。 이때 하나님이 응답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ではこの時神は3つの答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뭡니까? どんな内容でしょうか?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 全てのことを主が備えたっていう答えです。 여호와 이레. それはアドナイイルエであります。 또 후대로 말미암아. そして子供たち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あなたの子孫によって国々の人々が福音を知るようになる。世界中の人々が祝福を得るように。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そして敵の門に打ち勝つと言われています。 이 확실히 갖고 렘넌트는 공부해야 됩니다. この契約を確実に持ってレムナントは勉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他のことは一切ありません。 렘넌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노력으로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렘넌트와 全く異なります。 미신자와 노력によるが しかし皆さんは神の力によって。 불신자들은 경쟁을 해서 따라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가는 겁니다. 미신자와 競争によって 皆さんは 神の力によって先に行くことです。その理由は何でしょうか? 살려야 되니까. 生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어떤 학업과 산업이 옵니까? 근데 렘넌트の皆さんにはどんな学業そして産業が与えられるんでしょうか? 산업은 어떻게 되고 학업은 어떻게 됩니까? 産業や学業どうな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です。 아까 사님들은 얘기했죠. 100배의 축복을 先ほども産業選挙でお話ししました。 100倍の 祝福が与えられます。 우물 정도가 아닙니다.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도 히토스 홀ではなく 이도의 源泉, 근원을 레호봇의 축복을 얻게 레호봇의 축복을 与えます.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야죠. 욕食べて生きる豊かになることではなく 그래야 세계 선교하죠. 선교의 ためであります.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です. 자, 세계 선교할 만한 이유가 내게 없다면 내가 이 축복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세계 선교する 이유가 なければ 私が このような 祝福を 得る 이유すらも ありません。 렘넌트들은 전국 세계 렘들이 말씀 듣고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마음에 다 꽂혀야 됩니다. 그렇다. 전국 세계의 人々は 人の 声ではなく 心に この 契約が 植えられ なければ なりません。 여러분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선배들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로부터 언약을 배운 사람들. 皆さんは親から先祖からそして多くの先輩やたくさんの方々から契約を学んでいる方々であります。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사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それで終わりにさせるわけではなく神の力によって福音を完全刻印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느 정도냐? 만민을 살릴 만큼. 만민을 이까지 대적의 문을 얻을 만큼. 敵の 문이 打ち勝つくらい. 그렇죠. そうだ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당연히 오죠. 当然な答えであります。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この祝福を逃したんではいけません。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요 아이들에게 가장 잘못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牧師先生方が子供たちに最も間違って教えてしまったことは何だと思いますか? 이 순서를 안 바꿔주는 것은 가장 잘못 가르친 것. 今言ってる順序を変えてあげないこと、それは一番間違ってることを教えてることになります。 마치 생명 없는 사람에게 보고 자꾸 일하라는 것 같죠. まるで命のないものに働き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言いつけるのと同じでありま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부터 시킨 것. 그럼 아브라함이 この 順序から 取り返していきました。 이후에 본격적인 세계 복음화 일어납니다. それ以降に本格的な世界福音化が起きていきます。
렘넌트에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갑니다. 근데 렘넌트에 각인 された 것도 영원의 ものであ ります. 렘넌트의 뿌리는 뭡니까? 근데 렘넌트의 뇌의 부분은 뭔でしょうか? 완전히 이제는 살면서 나타나는 것. これは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であ ります. 렘넌트의 체질은 뭡니까? そして 렘넌트의 타이스와 뭔でしょうか?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히 기억해 주세요. 렘넌트의 체질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렘넌트의 타이스와 세상의 사람들과 異なります. 렘넌트의 체질은 완전히 렘넌트의 타이스와 보좌의 축복 누리는 25라가 말이에요. 미사의 축복을 味わう 25지 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 틀림없습니다. 間違いなくそうです. 렘넌트들은 세상 거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세팅하고 나가세요. 렘넌트 이런 것도 탁상 学んでいくと思いますが、この霊的なことを 세팅してから お願いいたします. 그래서 막 그럼 나가 보면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굉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나스나라 소통이 되ると これはすごいっていうこと 圧倒されることが多いからです.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요く 見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또 렘넌트 나가면은 막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맞다. 소통이 되ると 尊敬したくなるような そんな人物がたくさんいます. 주목해서 요く 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나중 가서 여러분이 다 뺏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後になって全て奪われるような結果をもたらしたんで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올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결단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살리러 가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